스웨즈 운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운하입니다. 이 스웨즈 운하가 막히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죠. 실제로 스웨즈 운하에서 2021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에버기븐호가 스웨즈 운하 내에서 자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하가 통제된 지 단 이틀 만에 세계 유가가 6%나 오르고 세계 물류의 12%가 멈춰버렸습니다. 피해 무역 규모만 100억 달러, 하나로 14조 원에 가까운 경제 피해액이 발생되었죠. 고작 6일 정도만 차단됐는데도요. 그만큼 스웨즈 운하는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운하가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넓게 보시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스웨즈 운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스웨즈 운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가야 합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스웨즈 운하를 처음 기획한 것은 고대 시대 때부터입니다. 기원전 6세기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 운하처럼 지중해와 홍해를 직접 잇는 운하를 파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나일강의 하류의 최동단지류에서 호수를 따라 스웨즈까지 연결하여 지중해와 간접적으로 있는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웨즈 운하라는 것 자체가 아주 옛날부터 시도가 된 유서 깊은 운하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존재하는 현대적인 스웨즈 운하는 180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메흐메트 알리 파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만령 이집트의 대총독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군 활동의 재량권을 얻고 서방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독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메흐메트 알리 파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운하를 개통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고대 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스웨즈 운하 개통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곤 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때 희망봉까지 돌아서 가는 게 너무 머니까 스웨즈 운하를 개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마침 오스만 제국에게서 사실상 독립을 하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있고 서방 세계와도 친한 메흐메트 알리 파샤가 이 지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메흐메트 알리 파샤는 스웨즈 운하를 개통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스웨즈 운하를 개통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런 운하를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막의 땅을 전부 다 파야 하니까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것을 계속 방해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스웨즈 운하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스웨즈 인근 사막 부족들에게 반란을 부추긴다거나 외교적으로 공격을 하는 등 모든 곤모술수를 동원해 스웨즈 운하 건설을 막게 됩니다. 막은 이유는 간단해요. 프랑스의 힘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죠. 이렇다 보니 스웨즈 운하가 올스톱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겨우겨우 협상을 하는데 성공해서 스웨즈 운하를 관리하는 법인인 프랑스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끝에 스웨즈 운하가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되는 데 성공했죠. 물론 이때 당시에 스웨즈 운하에 대한 최대 주주가 이집트 정부였긴 했는데 프랑스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집트 정부의 최대 지지 세력이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스웨즈 운하에 대한 지분은 없었지만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은 확보한 상태여서 스웨즈 운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보불전쟁이 터져서 프랑스가 진 거예요. 이렇다 보니 프랑스는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뚝 끊어버리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집트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즈 운하의 보유 지분 17만 주를 통째로 시장에 내놓아 버리죠. 그리고 그 스웨즈 운하의 지분은 영국이 통째로 매입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스웨즈 운하를 자신이 먹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영국은 이 스웨즈 운하가 꼭 필요했는데요. 인도와 중국으로는 백길이 크게 단축되기도 했고요. 중국에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최대한 빨리 군사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 스웨즈 운하가 필요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웨즈 운하 운영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1882년에는 이집트에서 반제국주의 시위가 벌어지자 운하 보호를 명목으로 군대까지 진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이 이후부터 스웨즈 운하를 영국의 이익에 따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 함대를 통행 거부를 한 것은 매우 유명한 사례이기도 했죠. 이후 시간이 흘러 1922년에 이집트는 영국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을 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독립이어서 스웨즈 운하는 계속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영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다 보니 그제서야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었죠. 이후 1952년에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파르클리스 왕정이 붕괴되었고 1956년에 스웨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끝에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이 스웨즈 운하를 두고 일어난 전쟁이 매우 많습니다. 당장 1956년에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리니까 영국은 프랑스와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스웨즈 운하를 두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양분하여 점령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두 이집트가 관리하고 있지만요. 스웨즈 운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있는 관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들끓고 있던 시기에도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늘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스웨즈 운하는 오늘날 해운 물동량의 12%를 담당하고 있고 연간 통과하는 선박만 해도 3만 척이 넘어갑니다. 원유는 하루 180만 배럴을 운송하고 있죠. 스웨즈 운하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국의 혐성질을 더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웨즈 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